조폭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명동거리. 그들은 영동파의 조직원 상두와 봉삼이었는데요. 잠시 후 그들은 배신자 병훈을 보스 두식에게 끌고 갑니다. 두목과 수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명동을 접수한 두식은 상중을 찾아가는데, 명동은 강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입니다. 두식에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형님.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두식입니까? 그런 조직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없이 두식을 감싸주는 상중. 어제 명동권 수고 많았다. 다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병훈이 말이야. 참 겁대가리 없는 새끼야. 감히 똘마니 주제에 조직을 배신해? 한 잔 더 해라. 감사합니다, 형님. 이에 심술이 난 조직원이 두식을 조롱하는데요. 대사장도 메일 주소 있지? 110-211 서울시 중구 명동. 듣던 대로 두식의 무식함은 심각한 수준이었죠. 이런 두식과 달리 상두는 대학까지 나온 지성인이었는데,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음 카페에 방 하나 만들려고. 반면 두식의 버금가는 무식함을 자랑하는 봉삼. 카페 돈도 안 내놓고 그거 하려고. 인터넷이 뭔지는 아니야? 잠시 후 두식이 돌아와 두 사람에게 좀 전의 일을 하소연하는데요. 하여튼 대학 나온 놈 ᄉᄇ들은 뭐를 해도 꼭 티를 내요, 티를. 티는 적 없습니다. 형님, 다음 카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구역이냐? 형님, 진짜 무식하시네. 그러다 봉삼은 두식에게 참교육 당하고 뒤이어 상중이 두식을 은밀히 부르는데, 한문으로 이름 한번 써봐라. 이에 상중은 두식을 학교에 보내기로 합니다. 연말까지 명동 비워놓을 테니까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형님. 그 소식을 들은 상도는 봉삼에게 주변 정리를 지시하고, 형님 안 계시는 동안 대활에 너는 아우들 잘 챙기고 형님 학교에 가신다. 그 말에 두식이 감방 가는 걸로 오해하는 봉삼. 이번에 들어가시면 못 나옵니다. 차라리 제가 대신 들어가서 살겠습니다, 형님. 고맙다. 이어 상두는 두식에게 맞는 학교를 물색하는데요. 호적의 나이를 좀 내렸습니다. 1981년생 20살입니다. 강남에 있는 상충구입니다. 남녀공학입니다. 그렇게 두식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죠. 어떠냐? 요즘 애들 올백 안 합니다. 곧이어 두식은 등교길에 나서는데, 야, 이 책가방 누가 샀냐? 아, 그 제가 샀습니다, 형님. 이 바지는? 아휴, 내가 이걸 믿고 학교에 간다고. 저기 애들 안 보이는데 찾아오. 그런 다음 두식은 심호흡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요. 그 와중에 학생들이 뛰어가자 덩달아 뛰는 두식. 그 끝에는 마의 학생 주임 봉팔이 있었는데, 그때 두식 옆으로 한 여학생이 지나가는데요. 어, 여학생! 그 바람에 두식은 지각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상도와 봉삼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저 아들은 물러본 꼴 안 치고 저거. 하지만 상도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는데요. 저런 X들 한 명씩 다니까. 그녀는 바로 상춘고의 영어 교사 지선이었죠.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students. 곧이어 봉팔의 무시무시한 응징이 시작되고, 그렇지, 그렇지 경실아. 그러다 봉팔은 두식의 노안에 흠칫 놀라는데, 누구세요? 전화 갔습니다. 전화 왔다고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 전화 첫날부터 지각. 야, 야, 지각을 해. 한편 이곳은 3학년 여학생 화장실 풍경. 깜짝 놀랐잖아. 야,
너 왜 맨날 여자 화장실에 와? 알고 보니 리수는 남학생이었지만 성 정체성은 여자였는데요. 야 거기서 이러고 있어봐 애들한테 말 죽지. 그때 마침 윤주가 경실을 찾아오는데. 저기 경실아 혹시 윤주야 생리대 있어? 하여간 여자애들이 칠칠 맞아가지고 말이지. 하필 거기에 육성 회장 딸 지혜가 있었습니다. 가지가지 한다. 어? 아 골초 같은 쓸데없지 않냐? 뭐라고? 내가 뭘? 그래도 너 낳았다고 기뻐서 미역국 먹은 네 부모가 불쌍하대. 그러자 윤주가 지혜를 나무라는데요. 야 김지혜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근데 너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궁하게 생겼다. 그 말에 윤주가 분노하며 패싸움이 벌어지고 때마침 그 모습을 두식이 목격하는데 바로 그때 이내 교감은 지혜를 돌려보내죠. 너희들은 가봐. 아니 애들을 얼마나 패스면 이게 이 정도로 되냐? 너희들 깡패야? 조폭이야? 그 말에 두식은 뜨끔하고 그제야 윤조는 두식이 자신의 파우치를 갖고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야 사람 되냐? 뒤이어 봉파를 호출하는 교감. 저 새로 전학온 학생인데 조선생 반에서 맡아줘야겠어. 그 순간 봉파는 윤주의 파우치에 눈길이 가는데 이건 뭐야? 화이트? 잠시 후 두식은 봉파의 반으로 인도됩니다. 그 와중에 잘생긴 두식을 보며 눈독을 들이는 지혜와 리수. 곧이어 두식이 어색한 인사를 건네는데요. 식사들 하셨습니까? 어디 빈자리 없어? 선생님! 여기 비었는데요? 그렇게 두식은 윤주와 짝이 되죠. 그런 다음 두식은 호기롭게 필기구를 꺼내드는데 하지만 공부와 담 쌓은 그는 딴짓하기에 바쁜데요. 사회 문신화? 네가 무슨 조폭이야 이 자식아! 어? 어? 그리고 두식의 순한 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게 두식! 그는 상춘구 일진의 동파리였는데 쥐꼬리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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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거 어? 야! 하지만 두식은 졸업장을 생각하며 분노를 삭히는데요. 요즘 애들 올팩 안 하잖아. 안 하지. 너 쌍놈이지? 어. 인성은 X껴. 개씨 중에 유명한 사람 없잖아. 아. 개백장군. 개백장군이 개씨면 아. 또리장군은 또리시냐. 아. 급기야 두식은 동팔에게 삥까지 뜯기고 너 센터 가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넣으면 확 쥐꼬리 불살라버린다. 어. 바로 그 순간 야야야! 야, 떴다 떴어!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씨! 디스 한번 사와라! 난 디스 플러스! 그렇게 파란만장한 등교 첫날이 지나가죠. 갈게! 그때 두식은 윤주가 근조 리본을 달고 있는 걸 발견하고 우리 잘난 재단 이사장 장모가 죽었대. 다음날 동팔에게 줄 담배를 사러 가는 두식. 아가씨 디스 한 그루 줘봐. 이런 싸가지 없는 대가리 피도 안 마르고 어디서 못된 걸 처배워가지고 안 나가. 어? 이 때문에 동팔의 갈굼은 더욱 심해지는데 그러자 두식은 동팔에게 간절히 사정하는데요. 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나 이번에 진짜 졸업장 따야 되거든. 부탁한다. 웃지네. 그 시각 상두와 봉삼은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자! 그러던 중 상두는 두식의 전화를 받고 아 예 형님 도시락이요? 이에 상두는 도시락을 들고 두식의 학교를 찾아가는데 마침 그 자리에 지선이 나타나는데요. 혹시 3학년 1반 개두식군을 아십니까? 제가 두식이 삼촌입니다. 녀석이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주세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지선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상두. 이것도 좀 드십시오. 아니요. 오이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알레르기요? 어려운 일 있으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거나 카드깡 당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 사이 두식은 상두가 가져온 고급 일식을 먹는데 아,
반면 윤주의 집은 가난해서 대학 진학도 빠듯한 형편이었죠. 요즘은요 그 특차 진학이라는 게 있어서요 윤주 정도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윤주는 제가 책임지고 꼭 대학에 보내겠습니다. 한편 지선에게 꽂힌 상도는 선물 공세를 펼치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력은 영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거 영어 선생님 갖다 드리십시오. 이에 두식은 몰래 지선의 자리에 선물을 갖다 놓는데요. 뭐하니? 상두가 지선에게 선물한 건 바로 너무 작다. 그날 오후 교장 춘만의 특별 지시가 내려오고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춘병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게 단체로 이 포경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은 강제로 포경수술을 받는데 아! 곧이어 두식의 차례가 돌아오는데요. 아! 아! 그리고 잠시 후 교수님 왜? 마취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날 두식은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고 그러던 중 한 남자가 버스에 타는데 저러면 있으면 될 것 같으면 5년 전 저진 룸살롱 사골랄롱가 모르겠는데 그 순간 두식을 발견하고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는 남자 아시면 전화할까요? 그는 영동파와 라이벌 관계인 강남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확실하다니까요? 옷을 그렇게 입어서 그렇죠? 개두씨가 확실해요. 한편 두식은 영어 숙제를 하다 잠이 들고 그 모습을 본 상두가 숙제를 대신 해주는데 하지만 상두가 적은 건 모두 오답이었죠. 이에 상두의 집으로 확인 전화를 거는 두식. 저 김상두 씨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아 대학은 모말라 비틀어진 대학이요. 그놈의 자식 고등학교 반도 못 채우고 잘린 놈인데. 그 말에 두식은 상두를 갈구기 시작하고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서 왜 매상이 대가리 반쪽도 안 나와? 노하우로 갔다가 상두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준 게 그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하필 동팔 패거리가 그곳을 지나가는데요. 야, 개두식 아니야? 야, 빨리 들어가. 형님! 야, 빨리 들어가. 저희 무사입니다. 이내 두식은 동팔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연예인 누구 나오는데? 서춘하고 안순이, 나 뭐 김행국? 아, 나 김무국 아저씨 정말 좋아하는데. 야, 김무국 노래 한번 해봐. 호랑나비 한 마리가. 그 무렵 교감의 횡포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는데. 졸업 알바비 내라고 제가 언제인데? 아니 이것들은 보충 수업비도 안 내고 짰어? 짰어? 그 순간 봉팔이 들어와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들어가. 자, 조 선생, 저 그게 빨리 아니고. 들어가! 그런 봉팔을 못마땅히 하는 춘만. 김지혜 수학 성적이 왜 이래? 지혜 수학 담당 선생이 누구지? 저 조봉팔 선생 아시지 않습니까? 조 선생 성격. 일생에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돈이라도 못 거두면 이런 일이라도 협조를 해야 할 게 아니야. 한편 지혜는 수업 시간에 두식에게 줄 편지를 쓰는데 Something. Nothing. Nothing. 하필 그걸 리수가 훔쳐보다 지선에게 들키고 말죠. 빨리 안 나가? 저 아닌데요. 김지혜, 이리 나와. 하지만 지혜는 오히려 지선을 조롱하는데요. 네, 걸. 방금 뭐라 그랬어? Nothing. 이에 지선은 분노하고 그 길로 지혜는 엄마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아까 맞은데 아까 땅에 맞은 게 얼마나 아픈지 알아? 곧이어 지혜의 엄마가 교실로 쳐들어오는데 때마침 그 모습을 누군가 찍고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전설의 바바리맨이었죠. 그 사이 교무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지혜의 엄마. 나도 안 떼어서 키웠는데 네가 뭔데 때려. 보세요. 그때 보다 못한 봉팔이 분노를 터뜨리고 어디 학교에서 행패 행패가 뭘 행패? 아니, 이번 일로 봉팔은 춘만에게 완전히 찍히고 맑니다. 선생 유저의 감히 학부형한테 대들어? 사람을 방하면서 설쳐야 할 게 아니야. 당신 그 사람 누군 줄 알아?
가자, 꼴도 보기 싫어. 감히 선생 주제에 건방. 그때까지도 바바리맨은 난리를 피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봉팔이 교실로 돌아오고. 도대체 이게 학교의 ***들아? 어떻게 학부모가 선생한테 난리를 쳐? 하지만 학생들은 바바리맨 때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양경직이 너희 나와! 웃겨? 아니 그게 아니고 저기 타자니. 이에 봉팔의 분노는 더욱 극에 달하죠. 내 앞에까지 장난을 쳐! 야, 이... 그런데 그때 ***에 잡겠네. 너 뭐라고 했어? 선생님 다요? 눈좀 띄고 맞짱 한번 뜰까? 그 말에 두식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들. 그날 이후 두식은 상춘고의 대장으로 등극합니다. 그 와중에 상도는 지선에게 작업을 거는데 혹시 이 선생님 아니심? 아이고 이런 데서 또 뵙겠... 지선은 지혜의 사건으로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는데요. 목말라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레 데이트를 하죠. 학생인 것 같은데 술을 마시나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라스베가스에 가보셨어요? 와, 유람선이다. 그 자리에 마침 두식과 동팔도 있었는데 너 두 사업일체란 말 아냐?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뜻이지. 바로 그때 그 지역 일진 혁삼이 나타나는데요. 소주 먹을 돈 있으면 내 돈 갚아. 그러다 두식에게 참교육당하는 혁삼. 너 이리 와봐. 왜? 너 어서 좀 놀았니? 야? 어? 덤벼. 그 모습을 보며 상두는 지선에게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고 붕붕 날아다니네요. 닫지 말이라고 하죠. 그러자 지선은 열심히 싸움 기술을 익히는데 알고 보니 지선은 춘만에게 ***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무슨 탐임을 하겠어. 마음을 그렇게 약하게 먹으니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나가겠습니다. 이에 춘만은 교감을 호출하고 영어 선생 하나 알아봐. 아, 저 그래도 이 선생은 실력이 참. 지혜 성적은 어떻게 됐어요? 못 고치겠답니다. 그러면서 비밀 장부를 금고에 보관하는 춘만. 뒤이어 교감이 봉팔에게 지혜의 성적 위조를 강요하는데요. 애 성적 하나 고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혜 성적을 올리면 윤주가 특차를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신 등급 자체가 바뀐다 말입니다. 그 말대로 윤주의 성적은 한 끗 차이로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공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할래? 너 요즘 몇 시간씩 자니? 6시간. 잠 줄여. 어떻게 고3이 하루에 6시간씩 자갖고 대학 갈 생각을 해? 그 와중에 윤주는 두식의 공부를 도와주고 이거를 좀 더 쉽게 외우려면 빨리 놀아보자. 그런 윤주에게 점점 빠져드는 두식. 내가 뭐라 그랬어? 그날 밤 윤주는 두식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나 너한테 시집 가면 대학 보내줄 수 있어? 농담이야. 야, 개두식. 어? 나 오늘 술 한 잔만 사주라. 야, 야, 윤주야. 야. 때마침 그곳에 상두와 지손도 있었는데요. 한 잔만 마셔. 술 마셔도 돼요? 그래. 너도 이제 뭐 다 컸는데 뭐. 이내 술자리는 노래방으로 이어지고 이후 두식은 윤주를 집까지 바래다 주는데 이게 뭐야? 여기? 스타샷 사진관. 그러다 윤주와 사진까지 찍는 두식. 아, 형님, 이거 누굽니까 형님? 에이, 형님. 바로 그때 윤주가 그곳에 들어오는데요. 알고 보니 윤주는 돈을 벌기 위해 술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언제부터 나왔니? 너네 집 잘 산다며? 나 돈 좀 고주라.
가져주는 건 싫어? 이차 갈까? 정신 차려, 엄마! 정신 같은 건 내 앞에도 필요 없어! 이에 두식은 상두에게 학교의 뒷조사를 시키고 야, 뭔 놈의 학교가 호환 나 애들한테 돈을 걷냐고 이발, 응, 학부모들은 선생을 개패드패주란나 그런 일도 있습니까? 이 자식이 이지선 선생이 당했다고 어떤 씨발이 선생님한테 감! 야! 그로부터 얼마 후 결국 지혜의 엄마가 학부모들을 선동하며 봉팔은 해고됩니다. 조봉파 선생님! 그만두신대! 어떡해. 야, 누가 그래?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에 학생들은 충격을 받고 선생님 그만두신다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놈아. 그날 밤 두식은 상두에게서 상춘구의 비리를 전해듣는데 상춘재단 명동파와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장 상춘만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강남의 쇼핑센터 얼마 전에 모두 신강남 쪽에서 접수했다고 합니다. 명동파 병원이가 신강남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시각 전산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윤주 그리고 다음날 학교 비리를 폭로하는 글이 교육청에 올라오는데요. 온갖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거두고 돈 없는 아이들은 매일 교무실에 불려가야 예. 하고 지금 어디에 들어왔어? 교육청만이 아닙니다. 아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 순간 교감은 전산실에 있던 윤주를 떠올리고 곧이어 춘만이 윤주의 반으로 쳐들어가는데 윤주 있어? 결국 윤주는 혼수 상태에 빠지며 응급실로 실려가죠. 심지어 학교에서는 윤주를 퇴학시키는데요. 이에 분노하며 시위를 벌이는 학생들. 하지만 졸업장이 필요한 두식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고 네가 안 나서니까 애들도 참여를 안 한단 말이야. 어? 이런 치사한 놈이 뭐가 좋다고. 내가 이 인간 다시 보면 성을 간다. 그러자 두식은 상두에게 이 일을 상의하는데 재단 이사장 상춘만은 이미 정치권에 손이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괜히 나섰다가는 이쪽 바닥 피바다 됩니다. 야,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야. 졸업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자꾸 사소한 일을 크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하늘 같은 선생님을 자기 말 안 한다고 자르는 게 그게 학교야? 몸 팔아서라도 학교 다니겠다는 애를 개패스패가지고 퇴학시키는 게 그게 학교야? 졸업장만 따면 명동 전체가 우리 손에 들어오는데 왜 자꾸 정에 끌려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에 밤새 고민하던 두식은 윤주의 병문안을 가는데요. 너를 떠나보낼게.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서는 시위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출입을 막는데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곧이어 그 자리에 춘만이 강남파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수작들이야? 학교 망신 그만큼 시켰으면 됐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다 쫓아버려! 뒤이어 교사와 학생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강남파. 그 모습을 본 두식은 비리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죠. 상두야, 상춘고 우리가 접수한다. 이내 강남파를 향한 두식의 응징이 시작되고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상두와 봉삼이 그곳에 도착하는데요. 그때 마침 근처에 있던 바바리맨이 이를 촬영하고 쟤들은 또 뭐야? 윤주는 학교의 소식을 전해듣는데요. 그 사이 사람들은 학교로 진입해 시위를 계속하는데 상춘계단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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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이어 나머지 강남파들이 몰려오고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은 영동파의 편에 서는데요.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일대일로 하자. 어?
그 틈을 타 비밀장부를 들고 튀는 춘만. 그러다 춘만은 지선에게 딱 걸리는데. 뭐하는 짓이야? 그러자 지선은 상두에게 배운 기술로 통쾌하게 복수하죠. 이건 진짜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는 사이 두식과 강남파의 대결은 계속되고, 이내 두 사람의 싸움은 패싸움으로 번지는데요. 결국 강남파와 함께 경찰에 연행되는 두식. 그걸 때우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걸 찍은 바바리맨은 다 죽었어. 옆에 있던 기자에게 증거물을 넘기고, 그로부터 몇 년 후 검정고시 합격 중입니다. 자식, 감방 안에서 공부만 한 모양이구나. 그나저나 학교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반장됐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근데 말이다, 내가 아무리 강남을 너한테 맡기려고 해도 주변에서 말들이 너무 많아. 저 이래 봬도 고졸입니다, 형님. 두식아. 네, 형님. 대학 갔다 와라. 그렇게 두식에게 새로운 미션이 떨어지면서 영화 두사부일체는 끝이 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숭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